때는 2003년 호주주 잉글랜드 대학교의 고인류학자였던 마이클 모우드는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의 량부와 동굴에서 인류 진화사의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 고인류 화석 몇 점을 발견합니다. 이 화석의 주인공은 키가 약 1m에 몸무게는 25kg으로 추정됐으며 골반 구조와 안쪽으로 향하는 허벅지 뼈는 이들이 두 발로 걸었던 인류였음을 뜻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학계를 놀라게 했던 건 바로 두개골이었습니다. 딱 한 점만 발견된 두개골은 사랑니까지 모두 난 것으로 보아 아기의 두개골이 아닌 성인의 것으로 판명됐는데 놀랍게도 그 용량이 약 420cc에 불과했던 겁니다. 즉 현생 성인 인류의 뇌보다는 훨씬 작고 갓난아기나 오스탈로피테쿠스의 것과 비슷했던 거죠. 화석을 함께 연구한 피터 브라운은 이 고인류를 플로레스 섬의 사람이란 뜻으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고 명명해 학계에 발표했는데요. 이는 호빗은 실존했다는 뉴스로 보도되며 대중들의 눈길을 끈과 동시에 고인류 학계를 당혹해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량부와 동굴에서 인류 화석과 함께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석기들도 출토됐는데 놀랍게도 그 모양새가 올드한 석기만큼이나 정교했죠. 그러니 학계에선 당연히 이렇게 작은 뇌를 지닌 인류가 꽤 높은 수준의 도구를 만들었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연대는 약 18,0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이미 과거의 고인류들은 모두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시기였죠. 그런데 오스탈로피테쿠스와 비슷한 체격과 두개골을 지닌 인류가 느닷없이 아프리카가 아닌 아시아에서 발견됐으니 고인류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화석의 정체와 기원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일각에서는 이들이 새로운 인류가 아니라 외소종을 앓게 된 호모 사피엔스라고 주장했는데요. 즉 호모 플로렌시엔시스는 현존하는 피그미족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특히 당시 밝혀진 화석의 연대가 현생 인류가 아시아에서 호주로 건너가 정착한 시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외소종을 앓는 성인의 경우 체격은 외소해도 뇌의 크기는 일반 성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호모 플로렌시엔시스를 외소종을 앓는 현생 인류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또 한편에서는 이들이 머리가 작아지는 질병인 소두증에 걸린 현생 인류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 역시 조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두증은 보통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인으로 밝혀진 호모 플로렌시엔시스의 두개골이 소두증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웠죠. 게다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인류학자인 딘 포크 박사는 플로렌시에시스의 두개골 속 구조를 촬영해 뇌의 생김새를 유추한 결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 소두증 환자의 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또 화석상으로도 팔과 발가락뼈가 매우 길고 손목뼈가 현생 인류보다는 500에서 300만 년 전 초기 인류와 비슷하다는 점 역시 이들을 외소증이나 소두증에 걸린 현생 인류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죠. 이렇게 플로레스 섬의 호빗의 정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2014년 이 미스터리한 고인류의 기원을 밝혀낼 단서가 플로레스 섬 마타맹어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턱뼈 일부와 이빨 몇 점이었는데요. 화석의 연대 측정 결과 무려 70만 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이 턱뼈의 생김새가 앞서 나온 호모 플로렌시엔시스의 것과 비슷함과 동시에 호모 에렉투스의 것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시 국제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일본 국립박물관의 인류학자인 요스케 카이오 박사는 아마도 약 18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호모 에렉투스가 당시 아시아와 육로로 연결돼 있던 자바섬까지 이르렀고 실제 항해를 했는지 폭풍우에 휩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이들 중 일부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로 분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플로레스 같은 섬에 고립되는 바람에 수십만 년에 걸쳐 섬 외소화 현상을 겪게 되면서 점차 몸집이 작아졌을 거라고 밝혔죠. 잘 아시다시피 섬에는 본토에 비해 먹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집이 상대적으로 큰 종들은 에너지 측면에서 몸집과 뇌가 작아지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편 런던 자연사박물관의 고생물학자인 아드리안 리스터 박사는 아프리카 본토에서 마다가스카르로 건너와 섬 외소화를 겪은 피그미 하마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그 감소 비율이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플로렌시엔시스의 두개골 감소 비율과 비슷하다는 것을 토대로 플로레스 섬의 호빗 쪽은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섬 외소화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플로레스 섬에서 발견된 고인류의 크기나 골격 구조가 호모 하빌리스나 오스탈로피테쿠스와 더 닮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책 인류의 기원을 쓴 이상희 교수는 만에 하나 이들이 오스탈로피테쿠스로부터 기원한 거라면 인류 진화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정설은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기원했고 이들 중 일부가 뇌와 몸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한 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 각지로 진출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교수는 만약 호모 플로렌시에시스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예라면 무려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지역까지 진출했고 이후 동남아와 주변의 작은 섬까지 흘러왔을 거라는 가정도 세워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조지아 드마네시에서 발견된 180만 년 전의 고유류 화석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아프리카 탈출설이 그저 허황된 상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교수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아프리카를 벗어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시아에서 호모속으로 진화한 뒤 다시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진출했다는, 즉 인류가 아시아에서 기원했다는 아시아 기원론도 상상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섬에서 발견된 작은 화석 하나에 인류 진화사를 풀 거대한 비밀이 담겨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